의회는 도청의 부속기구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며 의원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의원을 기망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청주 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저는 근본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추진하면서 충청북도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청남대의 전직 대통령 동상에 대해 스스로 철거를 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협의된 조례였습니다. 조례안 수정이 그렇게도 절실했습니까? 먼저 도움을 청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했던 바르자의 존재를 무시한 이유는 정녕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충청북도의 일관질 대상이었고 상반된 각자의 불신은 그렇게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은 조례 철회를 행무문의에 온전히 위임하고자 합니다. 미상정으로 비겁해하지 마시고 직접 철회를 하십시오. 의회는 도청의 부속기구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며 의원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의원을 기망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입니다. 때문에 충북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원 절대다수가 공동으로 받아야 조례가 상정조차 못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아집과 독선 그리고 상대를 경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충북도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국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모범 창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